갓 스무 살을 넘겨 시집을 왔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 큰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천둥치듯 두려웠던 광주의 5월, 시어머니는 전쟁 같은 난리통 속에 행여 집에 오다 다칠까 싶어 막내 아들에게 둘째 형의 집에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 갈아입을 옷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계엄군의 총소리가 요란했나 봅니다. 겁이 난 어머니는 길가의 도랑 아래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는 한 청년과 함께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장사 지낸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불쌍한 어머니는 사인 조사를 위해 또다시 차가운 병원 검시대 위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망월동 영원한 집에 묻히실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만난 내 사람들은 그렇게 별이 되어 하늘로 갔습니다.
알았네.